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30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셋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을 부르신 후 창원 시민교회 여전도의 서기이신 제희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30회 전국 여전도 수련회 셋째 날 새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여전도 수련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 되게 하시어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국 여전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전국 여전도 회장님과 임력원들과 또 재신 노회사나 모든 지교회와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지교회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교회 앞에 충성, 봉사, 헌신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동서남북의 세계 각처에 파송받은 교단 선교사님들 사명과 그 사역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주 강사 목사님과 새벽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련회 시간도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특송을 준비한 헵시바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창원 시민교회 헵시바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신노회 부노회장이시며 창원시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사 김용건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전파에 합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이 사탄이 각 시대마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이 사탄의 역사죠. 유럽에는 이미 미성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선진국에서 그런 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법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법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일학교 SFC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 정확한 것을 말해야 하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욱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이 강요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밤에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나타난 변화죠.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그 말씀 저변에 나타난 큰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어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도하는데 합력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나타난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 사도행전에 두 가지 나타난 것 중에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이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전에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물론 했겠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데 망설였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 성령 충만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변화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저변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교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보고 들은 것,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이 합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합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자기를 우선시하려고 그런 목적을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합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합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합력과는 전혀 다른 합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합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개인이 힘을 쓰고 개인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잘 보면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의 전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은 전체가 합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합력해야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전도자들과 전도자들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손을 잡고 합력을 하고 있고, 바울이 이 갱그레아 집사님 베베와 합력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시를 로마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서신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드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합력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물려주는데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우리 삶으로 나타날 때 함께 합력해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력하는 이 일이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세대를 세계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해도 이것만은 변함없이 합력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국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세계에서도 꼭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은 합력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목회를 한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목사와 목사, 노회가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죠.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합력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기도로 합력할 수 있고 물질로 합력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합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력의 내용은 하나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합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질로 합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력해서 합력하지 아니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교회와 교회가 합력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합력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이 그리고 서신서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 안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알아서 하겠지. 선교사님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 일과는 전문이 완전히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이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 다 합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도들과 합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합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는가? 왜 목사님은 이 행사하는데 저런데 안 나가는가? 저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굳이 힘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자기의 젊음을 다 드려서 다른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러 나가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 그 교회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합력해서 모든 것을 투자 이렇게 헌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이것을 위해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합력해서 선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 전파에 합력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 나가 있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보낸 교회가 합력해서 이루는 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더 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합력할 수 있는 이 교단이 되고 교회들이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 합력하는 이런 신학교가 되고 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혼자 외롭게 싸우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이 합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전국 여전도의 여전도의 임원들 이 합력하는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한 이 제자들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함께 말하는 합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단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보내놓고 합력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섬기고 보낸 분들은 나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합력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전국 여전도의 임원들, 전국 여전도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들, 각지 교회의 여전도의 임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고 전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파수하는데 진리를 전파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또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은 저 강원도에서 호남에서 경상남북도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합력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